행복합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성공한 대표들이 나와서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네, 아침 방송 찍으려고 네, 녹화 버튼 눌렀었는데 아, 그때 코가 막혀가지고 오디오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 막힌 소리로 방송하는 것보다는 그냥 점심시간 그때 시간 내서 방송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전 일과 끝나고 네, 점심 좀 빨리 먹고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출근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점심에 간단하게 그냥 라면 먹었습니다. 네, 라면하고 김밥 조금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20, 30대 예비 사장님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이 대표만 할 수 있는 네, 직원이 아닌 대표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자금 조달. 대표는요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처음에 창업 시기부터 해서 쭉 자금이 잘 돌아가게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건 직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 돈을 잘 모아두고 그걸 또 투자해가지고 키우고, 회사가 힘들 때 자금이 잠깐 막혔을 때 그때는 대표들이 뭘 하죠? 집을 팔거나 차를 팔거나 사비로 직원도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합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성공한 대표들이 나와서 힘든 시절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는 은행과 친하게 지내면서 항상 회사 직원도 월급 안 밀리고 회사 월세 안 밀리고 납품 거래처 수금 안 밀리게 이렇게 잘 해주게끔 자금 조달을 잘 해야 됩니다. 대표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업 홍보.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 저는 천호식품을 몰랐어요. 김영식 회장님을 10m만 더 뛰어봐 책을 보고 알게 된 다음에 아, 이분이 식품업체 회장님이시구나, 그래서 천호식품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김승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도 회사를 운영하시고 체인점도 운영하시고 네, 뭐 스노우폭스죠,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회장님 먼저 알게 된 다음에 회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장님들 아니면 사업하는 대표들이 책을 낸 다음에 강연을 다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알리고 대표의 이미지가 좋으면 회사의 이미지까지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 영업이 되잖아요. 영업이 되면은 뭐가 좋은 거냐면 나중에 신규 직원 채용이 수월합니다. 대표를 통해서 회사를 알게 되고 회사가 알려져서 대표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신규 직원으로, 이렇게 신규 직원 채용이 수월해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영업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화물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식당을 방문하고 그 식당에 팬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물건도 보내주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반찬도 보내주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도 잘 되고, 화물 일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화물도 옮겨주세요, 아 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알려지고 자기의 업무 알려지고 그 회사가 알려져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 그런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알려지면 회사 홍보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인재 육성입니다. 회사마다 교육팀이 있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표가 직접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인성교육, 기술교육 네, 그런 전반적으로 두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그때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영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회사가 꾸준히 살아남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대표가 해야 됩니다.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가 커지잖아요. 거의 대기업 가까이 가면은 그때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교육팀도 만들고 해서 신입사원 뽑으면 교육시키고, 신제품 나올 때마다 직원들 기술 교육시키고, 이렇게 그때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커가면서 대표가 시스템으로 네, 이렇게 해서 회사가 대표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하지만 그런 매뉴얼 시스템은 대표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 방송을 코가 막혀서 못하고 점심에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하는 형이 오늘은 대표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었죠? 첫 번째, 자금 조달. 두 번째, 기업 홍보.
세 번째, 인재 육성.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 30대 예비 사장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직원한테 일임하거나 시키면 안 됩니다. 대표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남은 오후 일과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